이렇게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는 답답함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염증의 증가, 자살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바로 앞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 충북 전역에 내려졌던 특보가 8일 만에 해제됐지만 시야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오늘 날씨가 보통이라고 해도 뭐 하늘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뿌해서 마스크를 이제 벗지를 못하겠고요. 미세먼지는 폐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신체적 직접 가해를 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 기분 장애 등 정신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에 막혀 미세먼지가 빠져나가기 힘든 충북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미세먼지가 밑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괜히 내리기도 싫고. 초미세먼지가 정신 질환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정신 질환 응급 입원도 따라 늘었고 일산화탄소나 오존 등의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라도 더해지면 응급 입원은 최대 2.3%까지 증가했습니다. 우울장애를 비롯한 기분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염증 반응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의한 전신 염증 증가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대기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는 등 미세먼지 공포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